빨리 악플을 해서 사람들을 돕겠지라고 하시더니 보면 두 하트가 있죠. 듣는 게 듣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 말을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배로 접수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하고 앉았죠? 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어때요? 투웨이 트래픽. 이방통행, 양방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할 때도 한 사람이 글을 썼으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반응? 근데 반응을 한 사람이, 댓글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꼬여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What kind of listener are you? 어떤,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듣는지. 그리고 댓글을 달을 때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는지.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손에 뭔가를 보듬고 앉아있죠. 그쵸? What is that? 말을 들어준다는 거. 말을 잘 듣고 댓글을 달아준다는 거. 말을 잘 듣고 경청을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그것은 자기 손 안에 새를 가지고 잘 보듬어주는 거예요. 잘 보듬어주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꽉 forceful holding을 하면 너무 강하게 새를 하면 이렇게 되죠. 새가 다치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들을 때, 댓글을 다룰 때 너무 자기 입장에서 충고를 하려고 하거나 너무 자기 입장에서 그 상황을 비틀어 꼬여서 말을 하거나 원치 않는 그런 추측 가정을 하면서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안 했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하면은 새를 완전히 forceful 강하게 해서 새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When somebody deeply listens to you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누군가 당신의 말에 깊이 경청한다면 이런 그런 시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서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 말에 깊이 경청을 하면 이것은 어렸을 적부터 써온 찌그러진 컵을 들고 그것에 차갑고 신선한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컵 꼭대기까지 잘 차오르면 그것은 당신은 이해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쳐흘러 당신의 피부를 어루만지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깊이 당신 말에 귀 기울이면 당신이 머무는 방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시를 썼던 그 방은 당신 마음의 눈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이라도 발견된 것 같이 누군가 깊이 당신 말에 귀 기울이면 당신은 맨발로 땅 위에 서 있고 멀리만 보였던 사랑하는 돼지는 이제 당신 안에 고향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 당신 말을 깊이 들어준 적이 있나요? 그게 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오늘 아침이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깊이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언제였나요? 여기 오기 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당신은 행운하여 Mindfulness 마음이 가득 차고 마음을 통하는 마음을 챙겨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대화. 그런데 사람들은 들을 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막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댓글을 달 때도 자기가 읽은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할 건지, my agenda.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유식한 건지, 그거에 얼마나 가지고 포기하나 하기 때문에 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본 나무를 측백나무인데 측백나무라고 하지 않고 오동나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어디서 나오냐? It's all because of your agenda. 자기가 자기의 그런 어젠다, 자기 목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Deep listening. 들을 때는 그저 들어요. 깊이 들어요. 뭐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귀가 몇 개? 두 개. 입이 몇 개입니까? 하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 하나고 입이 한 다섯 개였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I want to expand your ears. 귀가 절대 커져야 됩니다. 귀가 절대 커지는 사회가 되면은 평화가 찾아오고 불안이 적어지고 반면에 왜냐? More people want to understand you.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들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그럴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누가 언제 나보고 친구하라 내가 언제 나보고 친구해달라고 했어 한 적 없어. 근데 얘기 듣는 순간 친구부터 들어갑니다. 얘기 듣는 순간 너 이렇다 저렇다 벌써 견적 들어가요. That's awful. Really awful. That's a criminal act. 그렇게 하면 그거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은 그게 범죄행위죠. 이거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야? 빨간색, 파란색? 자기가 보는 렌즈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죠. 내가 빨간 렌즈를 끼고 보는 세상인데 파란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 너는 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느냐? You are wrong. 당신 정말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에서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So what does it mean? I want to introduce you another poem.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시 한 편 짧게 하겠습니다. Sweet Darkness by David White. 달콤한 어둠이라는 뜻인데 When your eyes are tired, the world is tired also. 당신의 눈이 피곤하면 당신의 눈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렌즈가 빨간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도 빨간해요. 당신의 렌즈가 까만하면 세상도 까만해요. 그런데 세상 보고 왜 까마냐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세상 보고 왜 빨갛냐고 그래봐야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야. 어떻게 해야 돼? You need to look at yourself.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That is my culmination.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Speak for audiences. Empty. 말할 때는 듣는 이의 입장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자.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들어줘야 돼요. 자기 그거 감정 섞으면 안 되고요. 깊이 경청하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듣고서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 오기까지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응할 때는 임의적으로 충고하려고 들지 마세요. 제발 No unsolicited advice. Just listen. 그리고 suspend judgment. 성급한 비난이나 비평 같은 거 하지 말고 From emotional dumpster to empathy builder. 내 감정의 하치장,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Emotional dumpster, 내 감정의 하치장으로서 댓글 같은 걸 사용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좋은 날, 내 감정이 나쁜 날, 기분 나쁜 날 어떤 댓글 봤어요. 보고서 댓글 달아. 내 감정이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감정의 empathy,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Speak your truth. 내가 느낀 거는 내 감정이지 그 상황의 사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느낀 건 내 감정, 내가 소유하는 것이지 그 상황이나 그 말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아 그리고 finally, in difficulty, turn to wonder. 당신과 내가 의견이 달라서 참 기분 나빠 어느 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 너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짓지 말고 어떻게 돼요? Turn to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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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der why.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
possibility,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이유나, 그 결과나, 그 과정이 모든 것들을 원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확정을 짓지 말고. 그러면은, 입가 뭐 후리다. 마음에 더 자유가 생겨요. 왜? You don't need to control the whole world. 당신이 모든 세상을 컨트롤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고,